장맛비와 강풍이 주춤하자 오늘 제주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른 북부와 동부에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제초 작업에 한창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길거리에 앉아 종일 풀을 뽑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긴 옷차림에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야외 작업장은 찜질방보다 더합니다. 찻길 있는 데서 풀을 메거든요. 아스팔트 막 그냥 저기가 말도 못해요. 여름에 7, 8월에는요, 진짜 못해요. 심이 칵칵 막혀요. 물과 소금, 그리고 10분의 휴식 시간에도 찜통더위를 이겨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장마 끝나면은 더 더워요. 더 더워, 아직 더운 거 아니. 장마 끝나면 엄청 더울 거.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탈수하지 말라고 소금을 주죠. 소금 먹어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은 잠시라도 그늘막에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한 오후, 시민들은 얼음물과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봅니다. 외근을 나온 직장인은 사무실에서 쓰던 선풍기까지 거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얇은 옷 입고 나오긴 했는데 잠깐 일하다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짚고 나오긴 했거든, 책상에 있는 거.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에어 송풍기를 연신 켜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옵니다. 시원한 수증기를 내뿜는 장치는 아예 작동도 되지 않습니다. 먹통인 냉방장치에 불쾌지수만 높아집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게 설치해놓은 건참 좋은 취지인데, 그게 지금 오늘같이 더운 날좀찬 바람이 나와야 좀그 혜택이 있는데, 이걸 있어봐야 좀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이거 뭐이 자리를 피하게 되네요. 지역별 체감 기온은 제주시가 32.9도, 성산읍 수산리는 33.9도, 대흘은 3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에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횟년상으로 기온이 높아진 북부와 동부, 북부 중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겁니다. 서귀포와 남부는 따뜻한 남풍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 지방은 당분간 33도 안팎의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북부, 동부와 북부 중산간에는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빈도가 가장 높은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